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 네 번째 이야기로 디스카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디스카운트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보험 생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디스카운트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디스카운트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어떤 디스카운트가 내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정보를 많이 안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충분한 디스카운트를 받지 못하는 고객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디스카운트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총 오늘 준비한 디스카운트에 대한 옵션은 한 8개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멀티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멀티카 디스카운트는 차를 2대 이상 같은 보험사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항상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에서는 하우스홀드라고 해서 한 가정을 주로 많이 구분하는 단위로 사용하는데요. 같은 가족관계도 하우스홀드로 묶일 수가 있고요. 친구 또는 형제 또는 친척들도 같은 하우스홀드로 묶어서 같은 주소지를 공유한다면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멀티카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주소로 같은 가족이 묶이기도 하고요. 가족이 조금 동일하지 않은 주소에 분산되어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같은 네임드 인슈어드, 가입자 이름을 같이 한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보험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로 인슈런스 하면 승용차나 트럭, 픽업 이런 사륜차를 얘기하게 되고요.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 팔러시를 별도로 구분해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터사이클은 멀티카 디스카운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디스카운트 옵션은 멀티라인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나 집이나 생명보험 또 그리고 건강보험, 의료보험들을 하나의 프로덕트 라인으로 인식을 해서 두 개 이상의 보험을 같이 합하는 경우 많은 보험사들이 멀티라인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한 개 라인이 되고요. 집보험을 가입하게 되시면 또 다른 라인에 가입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와 집을 합했을 때 보통 컴바인한다 또는 번들로 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하나, 집 하나 있을 때 우리가 멀티라인, 자동차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이렇게 있을 때도 또 멀티라인 디스카운트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그 라인별로 적용받는 디스카운트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와 집을 같이 묶었을 때 17%, 15% 또는 한 2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적용받고 집보험료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게 됐을 때 한 30% 전후 회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로 상호 적용받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나 렌트하우스에 사시잖아요. 이 렌트를 사시는 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세요. 그걸 저희가 보통 렌터스 보험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보험. 대부분의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리징 오피스에서 렌터스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받아요. 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자동차 보험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 5% 내지 7, 8%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잊지 마시고 챙겨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방어 운전 교육이라고 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옵션인데요. 방어 운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한 10% 전후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해주는 아주 큰 디스카운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어 운전 교육은 운전자가 과거 3년 동안 사고나 티켓 기록이 없는 분들, 기록이 깨끗하신 분들이 이 방어 운전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3년 동안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나 조지아 지역의 과거에는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운전 교육이 피지컬하게 같이 모이는 집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인회관이나 또는 교회 또는 공공장소를 임대해서 AARP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증을 발급을 하고 그 수료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집단으로 모이는 교육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어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아주 많은 회사들이 이 교육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자기 주에 맞는 조지아는 조지아, 알라바마는 알라바마에 맞는 인슈런스와 관련된 코스를 선택하시면 그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고 약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인분들은 같이 모여서 받을 때는 20불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25불에서 30불 정도 내시면 실제로 받는 혜택은 주 운전자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가입된 차량 모든 차량에 10%씩 계산해 보면 3년 동안 6번에 10%씩을 계산해 보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5불이나 30불 쓰시고 몇백 불의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점은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계시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면 이 디스카운트는 보통 리무브 됩니다. 근데 바로 중간에 리무브 되지 않고 리뉴를 해야 되는 기간, 갱신을 하는 기간에 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그런 디스카운트 옵션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사고 기록뿐만 아니고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까 3년 뒤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디스카운트 옵션은 학생 디스카운트입니다. 보통 운전자별로 보험료가 차등된 상식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사고 기록이 많은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학생분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옵션을 만들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디스카운트는 GPA 성적이 3.0 이상인 학생들 약 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면서 드라이빙 스쿨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스쿨에서 교육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운전자들에게 대해서도 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보험사들이 마련해 놓은 안전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 드라이버들, 25세 미만의 영 드라이버들이 받으면 좋은 동영상 강좌나 법규 강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이수하고 나면 또 특별하게 엑스트라로 디스카운트를 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트팜이라고 하는 회사는 25세 운전자의 경우 스티어 클리어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 동영상 시청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약 한 30분 정도의 교육 코스를 마치면 추가 디스카운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하실 때 에이전트 분들께 충분히 문의하셔서 우리 집에 영 드라이버들이 있다, 25세 미만의 젊은 운전자들이 있다면 교육을 받아서 디스카운트 옵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 드라이버라고 하면 25세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세까지는 통계적으로 사고의 빈도도 높고 사고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이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반대급부로 디스카운트 옵션들을 많이 마련한 것이거든요. 대신 25세까지 적용됩니다. 단 학교를 25세 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졸업생도 졸업장과 또 전학년 성적 증명을 제출하면 25세까지 연장돼서 디스카운트 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디스카운트 옵션은 마이너스.